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예, 오늘은 10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10번째 패턴에서는 지시대명사를 다룹니다. 특별히 이 that과 그리고 those죠. 요거 두 개를 다루는데, 뭐다 아시다시피 얘는 단수고, 그리고 얘는 복수입니다. 자, 얘네들을 언제 쓰냐면요. 앞에서 그 했던 말, 그게 이제 명사일 수도 있고, 그쵸? 명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문장 전체를.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 여튼간에 이 앞에서 했던 말을 또다시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반복이 되죠? 영어에서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나 또는 문장 전체, 그리고 앞에서 했던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뒤에다 쓸 때는 아주 단순하게 대시나, 그쵸? 단수일 때는 that, 또는 문장 전체를 받을 때도 대시죠? 그리고 복수일 때는 those를 쓴다는 거.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그거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기초적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his behavior이죠. 예, 그의 행동이 was not that of a gentleman이에요. 젠틀맨의 그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이 그것은 뭐예요? 예, 바로 앞에서 말했던 behavior이죠. 예, 그거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수니까 대수로 받았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he makes mistake예요. 자, 그는 실수했다죠. 그죠? 실수를 했다인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and dash예요. 그리고 very ofte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dash 가리키는 게 뭡니까? 이 dash 가리키는 게 뭐죠? 바로 앞에 있는 이 문장 전체죠. 그가 실수를 했다는 것그 전체를 얘가 받는 겁니다. 그쵸? 예. And that very often. 그러니까 그가 실수하는 그것을 매우 자주 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좀 해석 스킬을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접속사 and와 함께 대시 쓰일 때는요, 얘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주고 그냥 게다가 정도로, 그쵸?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더 편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는 실수를 했다. 게다가 매우 자주 했다.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어떠세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이렇게 하기가 좀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가 실수했고 그리고 그가 실수한 것을 매우 자주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자, the ears죠. 예, of a hare. hare 이거 토끼입니다. 예, 래빗이 있고 이런 토끼가 있죠. 그래서 이 토끼의 귀들이, 그쵸? 귀들이 아롱 거예요. 그쵸? 더 길대요. 뭐보다 더 깁니까? than those of a fox죠. 예, 여우의 그것들보다. 그것들이 뭐예요? 바로 귀들이겠죠, 귀들. 예, ears입니다. 자, 그래서 복수니까 이렇게 대시 아니라 도우즈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도 보시면은 4번에 her feelings예요. 그녀의 어떤 느낌, 감정들이죠. 그녀의 느낌, 이것이 뭐다? 바로 those of a little girl이에요. 아주 그 작은 소녀, 어린 소녀의 그것들이 아니다. 이 그것들은 뭡니까? 앞에 있는 당연히 feelings가 되겠죠. 복수니까 those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보시면은 한국의 기후입니다. 한국의 기후가 is milder. 좀더 온화한 거죠. 뭐보다? 러시아의 그것보다. 그것이 뭡니까? 당연히 기후를 말하겠죠. 되셨죠? 예. 러시아는 추워요. 예. 한국은 아주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한 아주 좋은 나라죠. 자, 6번에 보면은요. You must go there. 너가 거기에 가야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and 다음에 여기에 that이 나왔네. 그죠? 이 that은 뭘 받는 걸까요? 예, 요것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문장 전체를 봤습니다. 그가 거기에 가야 한다라는 그것, 그쵸?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죠. 즉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요 and하고 that, that이 문장 앞에 전체를 받을 때는
얘를 묶어서 게다가로 해석하면 좀 편하다 그랬죠? 예, 그럼 게다가로 해석해 볼까요, 한번? 자, 너는 거기에 가야 하고 게다가 즉시 그렇게 해야 된다. 예. 뭐 나쁘지 않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석하시고요. 그다음 7번 보시면은 he write English예요. 그가 영어를 쓰죠. 그쵸? 자, 영어를 쓰는데 여기는 대시 안 나왔죠? 대시 안 나오고 지금 투가 나왔네요. 투가 그죠? 예. 이러한 어떤 문장은 이 책에서 왜 집어넣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예. 그가 영어를 썼죠. 그리고 또한 매우 잘 썼어요. 그쵸? 예, 이 또한이라는 말에 그가 영어를 쓴다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he write English를 이 투가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7번은 요 정도로 하시고 또 8번 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은 he was helpful. 자, 그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서 이제 end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that이 나왔네. 그죠? 예, 이 that은 뭘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장 전체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to an unusual degree죠. 자, unusual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상이 아닌 거죠, 원래는. 정상이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이고 그리고 이례적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쵸? 예. 그러니까 얘가 도움이 되는데 그 도움이 된다는 게 어느 정도로 그렇단 얘기예요? 정상의 범주를 넘어선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정도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제가 그냥 게다가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는 도움이 되고요. 게다가 이례적인 정도로. 그쵸? 아주 예외적인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해석이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9번도요. The ship was built죠. 예, 그 배가 was built, 수동태죠.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보니까 in less than a year이에요. 1년보다 덜. 1년이 못 되어라는 표현이죠, 이게. 1년이 채안 되어서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뒤에 보니까 이렇게 대신 나오죠. 이 대신 뭘 받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거죠. 예, 그 배가 1년이 못 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그것.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In the midst of the war. 전쟁의 그 전쟁하는 동안에. 그쵸? 전쟁하는 동안에 배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여기를 묶어서 게다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배가 1년이 못 되어서 만들어졌는데, 게다가 전쟁 중에 그렇게 됐다. 예,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The snow, 눈이 began to fall, 내리기 시작했다죠? 예, 내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뭘 받는 거다? 앞에 있는 문장 전체죠. 예, 그 눈이 내리기 시작한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In earnest. 이게 본격적으로라는 말이죠.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얘를 또 묶어서 해석하게 되면, 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게다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요거는요,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주의를 좀 기울이라고 별표를 하나 치고 시작할게요. 자, 그는 잃어버렸어요. 그의 우산을 잃어버렸죠? 근데 그 우산은 이새 우산이었죠? 그리고 and 대시 뒤에 있네. 그쵸? 예, and 대시 뒤에 있죠? 이 대신 뭘 받는 거예요? 우산 잃어버린 거죠? 예, 우산 잃어버린 것. 그리고 새로운 거. 이게 좀 해석이 좀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묶어서 게다가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는 우산을 잃어버렸고, 게다가 새로운 우산이었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요 정도로 우리가 쉬운 문장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가 중급 이상 되는 문장을 통해서 또 배운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예, 이 링컨이 was from the backwoods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오지예요, 오지. 그리고 뭔가 산간에 있는 산간 벽지를 말합니다. 아주 좀 낙후된 곳을 말합니다. 링컨의 출신이 뭐란 얘기예요? 예, be from이죠. 어디 출신이다.
어디 어디 출신다 할때 be from, 그죠? come from도 마찬가지고, come from. 그리고 stem from도 마찬가지죠. stem from. 예, 이게 다 어디 어디 출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그 오지 출신이죠. 예, 그리고 자, 이건 괄호 묶어줘야겠죠. 부사구니까. 마지막까지예요. 마지막까지.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even when he rose to high position. 높은 포지션, 지위죠. 높은 지위로 라이즈 한 거죠. 예, 그렇게 승진했을 때조차도. 그러니까 높은 지위는 뭐예요? 대통령이죠. 예, 그렇게 오지 마을 출신이었는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바로 그 아브라함 링컨이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조차도 his manners, 그의 어떤 매너 하게 되면은 뭐예요? 어떤 태도죠. 태도라던가 어떤 뭐 예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뜻이. 자, 그의 태도는 remained, 남아 있었어요. 그쵸? 계속 유지했단 얘기죠. 뭘로 유지했어요? Those of the backwoods죠. 그러니까 오지의 그 도수를 유지했단 얘기야. 이 도수는 뭘 받는 겁니까? 당연히 매너스를 받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그 옛날 시절, 그쵸? 그때의 예절과 예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휴먼 미저리죠. 예, 인간의 고통이죠.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미저리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예, 미저리.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영화의 제목들을 보면 그걸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영어를 그대로 음역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미저리죠. 예, 이게 고통이죠, 고통. 그죠? 옛날에 그 랜섬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랜섬. 랜섬은 이게 뭡니까? 이게 몸값이죠, 몸값. 그죠? 몸값, 랜섬. 그죠? 재밌어요. 이런 옛날에 그 영화 제목들을 갖다가 다 떠올려 보면은 단어 공부도 되고 참 좋습니다. 그 미저리에 어떤 여자가 남자 감금시켜 놓고서 막 고통을 주잖아요. 괴롭히고. 아무튼 미저리가 나와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인간의 이 미저리는, 고통은 자, so죠. so great. 너무 크고, 그리고 so widespread. 너무 퍼져 있어서, so 되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예, 너무 인간의 고통은 아주 거대하고 널리 퍼져 있어서, one of the principal functions of religion. 종교의 주요 기능들 중 하나는, 그쵸? one of 복수명사는 항상 이 one이 주어예요. 그쵸? 그래서 동사도, 단수 동사가 와야 됩니다. 자, 종교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has been that of the consolation. consolation은 위로죠. 위로, 위안입니다. 위안의 그것이었다. 그것이 뭐예요? function이죠. 기능입니다. 기능. 예, 여기 앞에 있는 이 function을 받는 건데, 위로의 기능이었다. 그쵸? 자, 그리고 one of the most typical religious doctrines. 자, 가장 전형적인 종교적 교리들 중에 하나는 또 뭐다? is that of future, compensatory state. 바로 미래의 보상의라는 뜻이죠. 이게 보상의 상태. 미래의 보상의 상태의 그것에 대한 뭐다? that. 바로 교리죠. 닥트린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종교는 이제 이 사후 세계, 그죠?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예, 그러한 그 교리죠. 예, 그래서 그 인간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져서, 그죠? 그 종교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위로와 위안이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교리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땅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사후 세계의 어떤 보상, 그쵸? 그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을 좀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When I cast my eye on이에요. 자, cast는 던지다죠. 예, 내 눈을 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선을 던지다죠.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외울 때 cast on, eye on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이게 뭐죠? 뭐뭇에
시선을 던지다. 예, 시선을 던지다니까 뭐뭐을 보다가 되겠죠. 그냥 보다. 응시하다, 보다. 요 정도가 됩니다. 자, 내가 볼 때죠. 시선을 던질 때 뭘 시선을 던져요? expense인데 여러분 expense라는 말이요. 이게 넓게 트인 지역을 말합니다. 넓게 트인 어떤 장소. 넓게 트인인데 특이라고 썼네. 잠깐만요. 지울게요. 넓게 트인 그러한 지역이나 장소를 말하고요. 자, 워터에 S가 붙었죠. 워터에 S가 붙으면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강이나 바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주 넓게 트인 그 바다에 시선을 던질 때가 되겠죠. 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바운드 됐다는 얘기죠. 바운드는 뭐예요? 뛰다죠. 뛰다. 뛰다. 튀다. 그렇죠? 뛰게 하다 이런 뜻도 있고. 내 마음이 뛰었어요. 뭐처럼 뛰었습니까? Like that of a prisoner set free. Set free는 뒤에서 꾸며주는 과거분사죠. 자유롭게 된 죄수의 그것처럼. 자, 이 그것은 뭡니까? 당연히 hurt가 되겠죠. 마음입니다. 마음처럼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느꼈죠. 야, 느꼈다 할 때 이게 이제 5형식이죠. 5형식 중에서도 지각동사입니다. 여러분 지각동사에는 뭐가 있어요? 보고 두고 느끼다죠. 보고 듣고 느끼다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뜻을 가진 동사들이 지각동사인데 형태가 뒤에가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또는 ing도 나오죠. 예, 동사 원형이 나올 때는 전체 지각이고 ing가 나올 때는 부분 지각인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적어가 요거를 하는 것을 지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느꼈습니다. 뭐를요? 목적어가 뭐예요? inextinguishable curiosity죠. 원래 extinguish 하게 되면은 뭔가 불을 끄는 거죠. 소멸하는 거죠. 근데 소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소멸할 수 없는 curiosity, 호기심이 이게 목적어죠. 이 소멸할 수 없는 호기심이 뭐 하는 걸? 킨들 하는 걸. 킨들이 뭐예요, 여러분? 킨들. 그 아마존에서 킨들로 책 사고 그러거든요. 예, 그 참 이름을 오묘하게 짓는 것 같습니다. 킨들이라는 게 불 붙이다의 뜻이에요. 불 붙다. 불 붙다의 뜻인데 그 이북 있죠? 이북. 그렇죠? 그 요즘에는 종이책 안 사고 이북 사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 그 이북 업체 중에 하나 이름이 킨들이에요. 그 킨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책을 구매하고 그걸 보는데 근데 불 붙다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 불꽃 튀면서 책을 읽으라는 뜻인지 아무튼 그렇게 킨들이라고 지어놨는데 그래서 이 소멸할 수 없는 호기심이 불붙는 것을 느꼈대요.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심했죠. 이게 동사 2번, 동사 1번이네요. 뭘 결심했어요? Take this opportunity. 이 기회를 잡기로. 어떤 기회입니까? 보는 기회죠. 뭘 봐요? 방식들을 보는 거죠. Manners. 뭐의 방식? 또 다른 나라들의 어떤 예절, 예법 또는 방식들을 볼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impression, 인상이죠. 한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 자, 그리고 that이 나왔네요. 그죠? 이 that은 뭘 받는 겁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겠죠? 예, 앞에 있는 이 명사구죠. 요 전체를 받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이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괄호로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most likely to endure. 자, most likely to는 뭐예요? 가장 뭐뭐 할 것 같다예요. 근데 endure이니까 오래 지속되는 거죠? 가장 오래 지속될 것 같은 그것. 즉, 바로 한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바로 그 인상. 자, 그것이 뭐다?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죠. is formed. 그쵸? 수동태죠? 형성되어진대요. 자, 주로 뭐로부터? From his ordinary everyday life죠. 그의 보통의 일상생활로부터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뭔가 한번 되게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상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아니라
자, 지금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이 from his ordinary everyday life랑 그리고 from any one or more episode.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는 이렇게 not이 있죠. 뭐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하나나 더 많은 에피소드들로부터가 아니라. 그쵸? 아주 막 전설적인 이야기 나 때는 뭐 어땠다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사절이 붙었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인상적일지라도, 스트라이킹, 두드러질지라도 뭐가? 그것들은 뭐예요? 그 에피소드들이죠. 에피소드들이죠. 그 에피소드들이 may happen to 부정사. happen to 부정사는 우연히 뭐뭐하다. 우연히 뭐뭐하다. 마침 뭐뭐이다. 마침 그 에피소드들이, 그쵸? 어떻단 얘기예요? 예. 스트라이킹 할지라도, 아주 두드러질지라도, 어떤 하나나 더 많은 에피소드들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